자, 반갑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더 들어가서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요소가 있어요. 구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내릴 때그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야, 가라, 서라, 응? 게임 해라, 칼질 해라, 응? 뭐 이런 거 있죠? 총 쏴라, 응? 이런 명령어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문자 집합이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 숫자, 특수 문자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명령어는요. 그리고 식별자가 있습니다. 변수, 레이블, 그다음에 프로시저 등의 이름으로 나타낸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식별자는 유일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무 자동화 하는 데 있어서 어땠습니까? 규칙된 어떤 규정된 반복되는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요, 어떠한 규칙적인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사무 작업할 때그이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게 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 값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그럼 예를 들면은 9구단을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 종이에다가 1단부터 9단까지 계속 다 써야 되지만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요, 변수가 딱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느냐? 여기에 단, 그다음에 여기에 값, 그다음에 여기 결과 이렇게만 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놓고 1단 같은 경우에는 1 여기다 1 넣고 2 넣고 뭐 다음에 여기다 2 넣고 여기다가 뭐3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바꾸는 거, 얘를 변수라고 해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래서 이러한 변수라든지 레이블은 이름표가 되고요. 프로시저는 작업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예, 식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변수명 뭐 이런 애들, 뭐 명령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연산자는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이런 애들을 의미하고요. 자, 핵심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식별자, 이런 핵심어가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는 바로 이제 예약어에 대한 거죠. 예약어는 뭐냐? 뭐예요? 딱 들어보니까 리저브드 했으니까 예약해 놓은 거야, 프로그램에서. 그럼 어때요? 다른 놈들이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미 알고 있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를 우리가 예약어라고 합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얘네가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언어들이 돼요. 됐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변수 이름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가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 보통 고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언어에서 얘를 똑같이 또 변수에서 우리가 어떤 뭐 99단을 계산하는데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라고 줘버리면 얘네가 헷갈리잖아요. 명령어인지 얘가 변수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왜?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프로그램 판독성을 증가시켜요. 그죠? 고 이렇게 해버리면 가는구나, 가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분기해라 그러면 if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뭐 A가 뭐 5를 넘으면, 5 이상이면 뭐 거기에다가 then 이렇게 해놓고 뭐 then 이렇게 되지, 스펠이 틀렸네. then 이렇게 해놓고 뭐어 뭐라 b에다가 뭐 5를 넣는다, 뭐 그렇지 않으면 else, 뭐 그렇지 않으면 뭐 c에다가 5를 넣는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 랭귀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if라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가 5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 then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명령어예요 얘가. c 언어도 이렇게 씁니다. 베이직 뭐 이런 애들 다 비슷해요, 명령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번역 과정의 속도를 높여주고 오류 회복에 용이하다. 오류 회복에 용이한 건 뭐냐면 얘가 틀리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가기가 쉽잖아요. 이게 자연어잖아, 이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에서는 예약어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명령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좀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주석은 뭐냐면은 얘는 커멘트예요. 말 그대로 실행은 안 되고요. 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참고 문헌은 문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읽어 이해하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다. 프로그램의 판독성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의 문서화의 주요 요소로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 단계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는 걸 우리 주석이라고 그래요. 얘도 객관식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은 실행은 되지 않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명이 라든지 이러한 판독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됐죠?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서화를 하기 위한 표준 요소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형식은 달라도 주석을 허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 구분 문자는 문장이나 식과 같은 구문적인 단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문적 요소다. 뭐 그래서 주석이 시작이다 그러면 주석 시작 문자와 끝 문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부문은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판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 요소를 자부문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하고와 주석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구문 표기 방법이 나옵니다. 구문 표기 방법에는 대표적인 게 BNF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BNF 방식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 열나시 자주 나오니까 얘네를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 형식을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돼요. BNF, Because, Now, Form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뭐예요? 정의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립니다. 땡땡땡땡 는 이러면 얘는 뭐다? 그러니까 뭐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람은 인간이다. 말이 좀안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거 있다. 그래서 뭐아 토끼는 땡땡땡땡 는 하고 동물 이런 거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릴 때 이런 거고요. 선택은 이런 거죠. 남자 혹은 여자. 아, 이렇게. 그 다음에 비종단은 이제 끝낸다는 겁니다. non-terminal. 이제 끝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걸 또 확장한 것이 extend BNF라는 애가 있고요. 보다 읽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시험 문제는,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이게 확장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 BNF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 선택 부분에서 BNF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반복. 선택. 택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택일일 때는 위에와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바가 들어가고요. 옵션일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인 경우에는 뭐예요? 둘다 선택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야 되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문 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BNF나 eBNF 규칙을 표현하는 그래픽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자, 비종단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고요. 종단은 동그라미, 흐름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파스트리, 얘는 뒤에 또 가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구문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언어 번역 단계 부분에서 구문 분석기, 어휘 분석기 나오면서 또 파스트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스트리라는 것은 뭐냐면 구문 분석기가 처리한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의 구조를 트리로 표현한 것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구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문 분석기와 어휘 분석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을 때이 단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 단계별로 뭐 구문 분석기에서는 여기선 파스트리가 나오고 어휘 분석기에서는 토큰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보시고요. 지금은 뭐 간단하게 구문 분석기에서 도출되는 애가 파스트리고 트리로 표현한 것이라서 파스트리라고 이야기한다. 파스라는 건 구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작성된 표현식이 BNF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트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문제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작성된 표현식이 BNF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 파스트리예요. 파스트리. 주어진 BNF를 이용해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해서 문장을 문법 구조에 따라 트리 형태로 작성한 것을 파스트리라고 이야기한다. 주어진 표현식에 대한 파스트리가 존재한다면 그 표현식은 BNF에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도 문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쭉 파스트리에 대해서 계속 나오네요. 자, 문법의 시작 기호로부터 적합한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트리죠. 파스트리는 단말로드는 단말 기호들이 되는 거고, 트리의 모든 가지의 터미널로 유도되는 가지치기가 끝난 상태에 트리를 파스트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앞에서 제가 문장이 나왔다고 하는 두 문장과 구문 분석에 의해서 파생되는 것이 파스트리다. 그런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언어가 있어요. 자, formal language. 딱 들어보니까 뭔가 규칙이 정해져 있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분석 및 번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정의한 언어를 우리 형식 언어, formal language라고 이야기하고요. 무한한 언어를 유한한 종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문법 구조의 계층 구조 총네 가지.
0, 1, 2, 3에 대한 이것이 자주 문제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포인트만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타입 제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튜링 기계라고 하는 인식 기계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1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문맥 인식 문법이고 얘는 선형한 게 오토마타.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계는 선형한 게 오토마타를 사용한다.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맥 자유 문법이고 파스트리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하고요. 자, 인식계는 푸시 다운 오토마타. 이렇게 됩니다. 자, 타입 3는요, 정규 문법을 사용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요. 인식기로는 유한 오토마타 이렇게 됩니다. 얘네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특징적인 것만 정의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regular expression이라 해서 정규 표현 부분은 정규 언어를 나타내는 수식을 이야기하고요. 유한 길이의 스트링뿐만 아니라 무한 길이의 스트링도 나타낼 수가 있고 상태 전이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정규 집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이랬는데요. 얘네는 또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우리 시스템 분석이라든지 자료 구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좀좀더 확대해서 보는데요. 사무자동화에서는 요 정도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요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해 직접 실행되는 명령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록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판독성 향상시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코멘트, 주석이죠? 자주 나옵니다. BNF의 심볼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거 뭐였습니까? 정의, 땡땡, 는, 요거였죠? 자, 구문에 의해서, 뭐야? 자, 구문에 의한 문장 생성 과정에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표현이 BNF에 의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요. 구문 분석에 의해서 나오고 BNF에 바르게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파스트리죠, 파스트리. 이 파스트리에 대한 것은 또 자주 나오는 애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부분에 이제 언어 번역하면서도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EBNF에서 얘는 뭐였습니까? 반복이죠, 반복. 그죠? 반복.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얘네 기호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약어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설정한 변수? 아닌 것 같은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이 부여된 기억 장소? 얘가 변수거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 그쵸?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요,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할당해 놓은 곳이에요. 그걸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구구단 이야기하면서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격 장치에 할당을 하게 돼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건 정보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